대중 관세 인하 지금 소식이 나오면서 사실 뭐 환율에도 그렇고요. 또 간밤 미증 시에도 일부 또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또 뭐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네. 이 바이든이 지금 이 이야기가 저는 예견돼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미국, 일본까지 갔다가 요것 좀 이쯤에서 좀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얘기를 네. 했잖아요. 한미 정상회담만 보면 안 된다. 미일 정상회담까지 이거를 겹쳐서 시리즈로 딱 해야 이게 큰 그림이 나온다는데 아까 뭐 오프닝 멘트에서도 잘 네. 말씀해 주시면 자, 이제 참 선거판의 캐스팅 보터로서의 중산층에 대한 네, 부분들이 네. 아주 오롯이 나타납니다. 지금 만약에 관세를 이제 철폐를 다 한다 그러면 이게 얼만큼 올라가느냐면요. 네. 지금 관세를 부과했을 때 CPI가 1.3%가 올라갔거든요. 그럼 그거 잡는 거예요. 네. 1.3% CPI 1.3% 잡으려면요. 50pp 두 번 정도 해야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게 더 확실하네요. 예, 이게 네. 더 확실하죠. 네. 그다음에 지금 관세를 부과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성장률이 마이너스 0.35가 나온 겁니다. 이게 없어지면은 지금 뭐 0.35라는 GDP의 상승률을 그대로 오롯이 지금 올라가는 부분. 네, 네. 이래서 굉장히 지금 좋은 거고 또 부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관세가 떨어지면요. 교역량이 증가합니다. 네. 그러면 위안화에 대한 이제 뭐 강세 뭐 이런 부분들이 가면은 달러가 강하다고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기네가 네, 수출 기업에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다 뭉쳐진 부분들인데 사실 여기까지 나오기에는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사실 이렇게 관세 철폐에 대해서 제일 먼저 포문을 연 사람은 제넷 옐런입니다. 네. 제넷 옐런이 지금 뭐 무역 관세 이제 좀 없애야 된다고 이제 하니까 이제 뭐 그거 그냥 가만히 지금 듣고 있을 캐서린 타이 USL 무역 대표는 아니었죠. 그렇죠. 무슨 소리예요? 이거 네. 그냥 해야 돼요. 네. 근데 바이든은 공약 때 뭐라 그랬냐면요. 다른 것들은 다 트럼프의 어떤 그림자를 지우겠지만 관세 부분은 갖고 간다고 공약을 했던 부분들인데 네. 여기서 좀 한 발짝 지금 내리면서 네. 미국 국내에서 출발하기 전에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분명히 네. 발표를 네. 하고 네. 왔지만 지금 일본에서 깜짝 뉴스를 보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맞아요. 있다. 네. 지금 그러면 어떤 상태냐면 무역 대표부에서 네. 지금 이 대중 관세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굉장히 촘촘하게 지금 짜여서 보고 대기 중이라고 보고 있고요. 보고는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조정을 하는 게 제일 좋으냐 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는 밝혀지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좀 증시로 좀 돌아와서 이야기를요. 반등이 네. 좀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오 이거는 뭐 반등 트리거죠. 왜냐하면 이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어떤 폐해 없이 네.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 뭐 처음 해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몇 번의 이제 관세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제가 알기로도 1900년대부터 하면 세 차례 이상의 지금 이런 관세의 큰 움직임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요. 관세를 철폐를 어떤 순서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면 이제 공산품, 농수산품에 이제 뭐 처음부터 가는데 거기서 이제 방향성을 봅니다. 얼만큼 올려야 될지. 그러면 패턴이 그다음에 소비재로 빡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시기적으로 지금 11월 중간 선거가 있다 그러면 올 말에서 6월 달에 6월 7월 달에 공산품에 한번 적용을 해 보고 효과 좋아. 소비자 그러면 갖다 넣읍시다. 딱 그러면 딱 선거 때 굉장히 그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들로 갈 것 같고요. 이것이 네. 결국 한국에까지 들어오려면 전기, 그다음에 전자, 기계, 뭐 철강 이런 데까지 지금 가야 되고요. 네. 아마 마지막에 자동차일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한국 증시에 어떤 훈풍이 불라 그러면 아마 선거 바로 직전에 많은 양의 부분들이 풀리는 부분들이 지금 뭐 네. 예상이 될 때 우리는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대중 그 관세 철폐가 미중 간의 그 대립을 좀 완화시킬 수 있을지 어떻습니까? 아, 근데 이건 협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또 쥐락펴락을 하는 또 뭐 이 소위 말하는 선무책으로 지금 나온 거지
대중 관세 철폐는요, 항상 이것은 자국내 이슈로 지금 변환이 됐기 때문에 중국과는 굉장히 지금 더욱더 나를 세울 수밖에 없고요. 야, 이렇게 봐줬는데 니네 이제 관세 철폐도 하는데 니네도 내놓고 내놔야 되는 어떤 도리어 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요. 네. 이번에 일본 가서 아주 진짜 한국에서는 안 꺼낸 말을 했죠. 대만. 그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미국도 선거에서 이기려 그러면 네, 네. 대중 관련된 칼날을 더 아주 야무지게 지금 가는 그런 바이든이라고 보여집니다. 네.